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내 2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가 최근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는 또 한 번의 크고 작은 총격 사건들로 인해 45명이 부상당하고 그중 9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미시간주 거주 여성이 남자친구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용의자인 에비애나 윌리엄스는 지난 9월 3일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후 남자친구의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방화 살해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일리노이주 경찰이 군 무기를 훔친 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해임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KBC 뉴스 구상공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미국 내 28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미네소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와이오밍주 등 8곳에서는 코로나19 증가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메인, 버먼트, 매사추세츠, 뉴욕주는 양성 판정 비율이 1% 미만이고 미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버먼트 중의 경우 신규 코로나 1규 환자가 전주보다 줄어드는 등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지난 9월 4일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서면서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그 후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약 1,0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시카고에서 또 한 번의 크고 작은 총격 사건들로 인해 45명이 부상당하고 그중 9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어김없이 시카고의 총격은 계속돼 45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9명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부분의 사건들은 어제와 오늘 새벽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인 20일 일요일 오전에는 서부 지역에서 46세 남성이 한 차량의 운전석에서 총격을 당해 사망했으며 오후에는 남서부 지역에서 21세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는 북서부 더닝 지역에서 29세 남성이 총격으로 사망, 뒤이어서 인근 노스팍에서는 25세 남성이 사망, 24세 남성이 부상을 입는 사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작년 대비 올해 총격 살인 사건 수는 52%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미시간주의 한 여성이 남자친구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용의자 에비애나 윌리엄스는 지난 9월 3일 남자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후에 남자친구 어머니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와 안에 있던 조카 두 명을 살해했습니다. 방화 직전 윌리엄스는 남자친구에게 나는 지금 너의 어머니 집 앞에 있다고 전화한 뒤 곧 집에 불을 지를 것이라는 암시를 하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분개하며 복수심에 사건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친구는 증언을 통해 당시 윌리엄스는 자신의 차를 타고 범행 장소로 이동했고 집 창문에 돌을 던질 것이라고 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윌리엄스를 범행 장소로 데려다준 친구는 곧장 그곳을 떠나 범행 당시에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한 윌리엄스는 근처의 이웃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주민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사건으로 3건의 살해 혐의와 1급 방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법정에 출두해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금요일 일리노이주 경찰이 군 무기를 훔친 뒤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 발생했습니다. 현재 해당 경찰관은 해임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직 일리노이주 경찰관 31세 라파엘 몬탈보는 해군과 주 관할 경찰관으로 일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 해군 항공기지에서 근무하던 중 항공전자 관련 군장비를 훔쳐 다른 주로 보내려던 정황이 들통나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라파엘이 지난 2년 반 동안 몰래 이런 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면 주 경찰 당국은 성명을 통해 현재 라파엘은 해임돼 있으며 군내 범죄 조사기관이 나서 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독극물이 담긴 우편물이 도착한 가운데 용의자가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 당국은 뉴욕주와 캐나다가 접한 국경 근처에서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전하며 용의자는 관세 국경보호시설에 수감돼 연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을 수신처로한 이 우편물에서 독극물인 리기니스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발신처는 캐나다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독극물 리기니스는 피마자 씨에서 추출된 오일로 별도의 정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며 극소량만 사람에게 노출돼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히스패닉계 유권자층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0일 공개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히스패닉 유권자를 상대로 공동조사에 발표한 바이든 후보가 62%의 지지를 얻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26%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66%, 28%로 이번 조사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히스패닉 유권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4일간 전화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이 조사와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접전지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두 후보의 접전지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8%, 트럼프 대통령은 46%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8%, 바이든 후보가 46%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막상막하의 기록을 보였습니다. 뉴욕주 로체스터시의 한 파티장에서 지난 19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당국은 신고를 받고 총격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약 100여 명의 인파가 파티에 참석했다고 전하며 총기 난사로 인해 16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가운데 2명은 치명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희생자의 나이는 대부분 18세에서 22세 사이로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전하며 뉴욕은 아직도 파티가 금지되어 있으니 소규모든 대규모든 파티를 열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뉴욕시의 식당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식비의 최대 10%의 코로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지난 16일 식당 측이 손님에게 코로나 회복 비용 명목으로 추가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원우 PD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장기화로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지속되어온 실내 영업 중단 방침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피해가 특히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레스토랑 협의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식당 중 64%가 추가 재정 지원 없이는 연말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내 영업 금지 방침에 맞서 식당들은 야외 테이블을 늘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뉴욕시 당국은 오는 30일부터 수용 인원 25% 제한을 가지고 실내 영업을 허용할 예정이며 추가적 재정 지원 정책으로 코로나 수수료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수수료는 뉴욕시의 식당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식비의 최대 10%의 금액을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법안으로 코로나로 인해 입은 손실을 회복하고자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다고 뉴욕 당국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 수수료는 배달이나 픽업 주문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비용이 직원 팁을 대신할 수는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조세 보렐리 뉴욕시 의원은 이 비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뉴 가격 인상은 하고 싶지 않은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음식을 사 먹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러한 법률이 통과된 데에는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나타나 있는 듯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시민들과 자영업자들 모두 힘내서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KBC 뉴스 이원우 PD였습니다. 뉴스구상공 커뮤니티 게시판입니다. 민주평통 시카고 협의회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평화통일 노래 개사 온라인 경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방법은 한국 노래 한 곡을 선정해 평화 통일을 주제로 가사를 바꿔 부르면 됩니다.
또 경연대회에 타민족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율동과 춤을 더해 온라인으로 응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감일은 9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며 시상은 금상 한 팀 상금 $500, 은상 한 팀 상금 $300, 동상 두 팀 상금 $200, 인기상 한 팀 $100의 상품이 주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황입니다. 데뷔시 제공 날씨 정보입니다. 사흘간의 시카고 날씨입니다. 22일 화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78도, 밤 최저기온 58도입니다. 23일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77도, 밤 최저기온 58도입니다. 24일 목요일까지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낮 최고기온 75도, 밤 최저기온 59도입니다. 내일 해 뜨는 시간은 오전 6시 38분, 해 지는 시간 오후 6시 46분입니다. 이상 KBC 제공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 오늘 보내드린 뉴스 구상국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